형님 지금 여성분 없으니까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. 어때요? 여성분 첫인상. 아니 굉장히 뭐랄까 딱 봤을 때는 약간 깍쟁이일 줄 알았는데 착한 매력도 느껴지고 지적이고 이게 약간 우리 개그맨들 그런 거 있잖아요. 약간 뭐 얘기할 때 계속 웃어주는 여성이 좋지 맞아요. 그냥 그런 게 너무 좋은데 여성분이 형님 화장실 가셨을 때 형님 첫인상 외모 점수 95점 주셨어요. 에이 진짜로? 저는 96점. 아, 야 갑자기 심해 또 뛰네. 제일 잘하는 집은 짜장면만 먹어봐도 알겠네. 먹으니까 제일 맛있어요. 예의 있게 인사하세요. 예의 있게. 매너 있게 예의 있게. 김치, 뱃살, 등심, 살치살, 안심, 치즈 준비해드렸고요. 오늘 소스 좀 설명해드릴게요. 네네. 로즈마리 소금 있고요. 와사비, 청어알이고요. 트러플 치즈, 불고기 소스입니다.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또 친절하게 감사합니다. 애기입니다. 아유 아주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예 들어가세요. 멀리 안 나갑니다. 예. 뭐라고? 애기 봅니다. 아 제가 너무 너무 예의가 있나요 제가? 보기 좋아요. 젓가락 쓴 게 아니니까. 네. 제가 한 점 한번 드려볼까요? 오 좋다. 오히려 첫 점을 너무 연한 것도 먹으면 되게 질긴 느낌이 들어요. 야, 그래서 처음에 이런 거 좋지. 등심부터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자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고. 저도 네. 일어나서 서서 예의 있게. 정말 감사합니다. 정말 이 은혜 있지 않겠어. 강윤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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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와사비 시국이 젓갈이 살짝 섞인 기왕이면 고추냉이라고 하는 게 좋다고 하세요 형님. 아 이거 뭐 은혜한테 이런 지적하는 건 좀 그렇지만 지금 이제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 친구는 이제 고추냉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고기 한 입 먹은 다음에 오이시 한번 하세요. 고추냉이죠? 고추냉이를 딱 살짝 얹어야 이게 맛있죠. 선생 살린다. 고자 가자. 고기만 한번 먹어볼게요. 가자. 와. 오! 오이시! 오! 오마이! 오마이! 오이시 오이시. 오! 형님 밥 먹을게. 다시 마표 나왔는데 일본말 막 좀 정이 없어. 그냥 너무 맛있다 이거다. 오이시 이게 더 맛있어 보이는 거죠? 네. 와 최고 최고. 이상형일 것 같아요. 오 그렇지. 저 이상형이요? 네. 저는 이쁜 여성은 이쁜 값을 한다고 생각합니다. 서로도 꺾으려고 하잖아요 남자들이. 형 말이 너무 많아요. 지루해요. 자 그래서 고기 너무 좋아. 고기 집중해 볼까요? 네, 드세요. 네. 타격감 왜 이렇게 좋아요? 단발머리는 언제부터 단발머리였는지 지금 정말 예쁘시죠? 예전에 머리 길렀던 적도 있었죠, 혹시? 네. 안다. 그 머리를 그럼 언제 자른 거예요? 이거 좀 오래됐어요. 오빠는요, 머리 언제? 오, 오빠? 저요. 지금 방금 오빠라고 하셨나요, 근데? 윤혜야. 윤혜야. 오빠 너무 좋은데? 잘 어울려요, 근데. 그래, 윤혜야? 아! 여성분한테 반말을 할까요? 라고 물어봐줘요. 우리가 이제 그 만난 시간이 이제 한 1시간 40분 정도 됐잖아요. 반말 한번 해볼까요? 편하게 한번 뭐 난 괜찮은 것 같은데? 그래. 내가 나이가 좀 많죠?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. 아 좋아. 자 이제 공지 들어갑니다. 아니, 제가 이거 아까 트러플로 앞으로 소개팅 10분 남을 거예요. 우이! 아, 야, 쓰지도 않은 곳에서 미션 튀어나오네. 이제 10분 남았다고 하는 거. 여기서 맛있는데, 야 진짜 고기 곁들여 먹는 게 맛있어야 된다. 나도. 그런 집들이 몇 군데 있어. 그치. 추천해줘. 같이 갈 거야. 혼자 절대 안 가. 우선 먼저 한 돈을 받아주시고요. 앞에 계시는 선수님이 마음에 드신다라고 하시면 그 돈을 다시 저한테 주시면 만약에 진짜 남자로서 너무 싫다,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돈을 가지고 집으로 바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태까지는 선수님이 계속 얘기하셨으니까. 네. 선생님한테 한마디 해주시면. 너무 편하게 해줘서 너무 즐거웠고. 예. 진짜. 예. 너무 좋았어요. 예,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.
즐거웠습니다. 정말 오랜만에 느껴본 감정이에요. 아 진짜 진짜예요? 근데 이런 말하는데? 저는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. 오늘 컨텐츠에 맞춰서 제의를 준 건 줬을 건 맞는데 제가 오늘 한 말에 대해서 거짓말은 없습니다. 네. 뭔가 더 긴장되는 게 움직임도 느끼면 둘 다 결혼 41살 33이니까 결론이 됐으면 우리 윤혜 씨가 저를 툭 쳐주면 제가 귀하고 눈을 떼겠습니다. 손에. 진짜 죄송하게 됐습니다. 아씨, 아 좀 팔려. 어 좀 팔려. 어 나 너무 진심이었는데. 어우야. 댓글 보면서 형님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, 형님. 너 지금 어딨냐, 형님? 너 잠깐. 너 죽탱이한테 날리고 싶다. 형님 하고 싶은 말이나 홍보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. 너무 빠르게 올라가가지고. 야 지금 이 기분에 지금 뭐 홍보가 지금 되냐 이 새끼야? 아 이분이 지금 보니까 당장 30일 필요했네. 아 이분이 지금 급전이 필요했어. 자 느낌이 그렇습니다. 이분은 저의 약간 지금 마음에 있어요. 그러나 여기서 본인의 마음을 밝히기 조금 좀 쑥스러웠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최근 TV 아주 기분 더럽게 끝내네요. 네네 최근 TV 얼마나 잘 되나 보자. 아바타 소개팅 해보셨는데 어떠셨는지? 제가 너무 재밌게 보던 프로라서 정말 영광스럽고 즐거웠어요. 헌수님을 선택 안 한 이유가 있다면? 노력하시는 모습도 너무 감사했고 정말 즐거웠고 진심인 것 같았는데 저랑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. 감사했습니다.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? 오늘 너무 즐겁게 촬영했고요. 앞으로 아바타 소개팅만 사랑해주세요. 네. 형 시청자들한테 좀 알려줘요. 선수 멘트 이런 거. 이번에는 자, 가자 가자. 자 선수 이거, 가자. MBC 공채 가자. 자. 이거 나는 약간 그 확실히 여성은 위대하다라는 느낌. 뭐야? 갑자기? 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. 정신 차려. 나 약간 생각 좀. 뭐지? 아, 내가 방금 무리수였어. 미안해. 미안해. 괜찮아. 여성이 미안하다. 이거는 약간 무리수였어. 아, 무리수 좀 마셔볼까?